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서해안 바닷가 쪽인데 여기 또 국도변 야산 위에 엄청 큰또 리조트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렇게 흉물처럼 이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건물 부지 앞에는 지금 층덩굴이 엄청나게 번져 있습니다. 야, 여기 도저히 들어가기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리조트는 건설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가 2010년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모든 공사가 스톱이 되고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 관리 안 하면 몇년 지나면 이렇게 풀밭이 됩니다. 여기는 뭐 완공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 부지 앞쪽은 비포장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층덩굴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건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큰 길쭉하게 6층 건물이 연결이 쫙돼 있는데 아마 객실 수만 해도 150개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 공간도 있고 거의 뭐 외관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층덩굴 보십시오. 와, 저 층덩굴 뭐 씨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 잘 번집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 칡을 겨울에 많이 캤죠. 근데 요새 칡 해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층덩굴이 거의 뭐 배꼽 높이까지 있어가지고 장화로 밟아 누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 건물, 아, 여기는 방처럼 지금 돼 있는데, 그럼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시로 지금 합판으로 이렇게 지은 집인데, 아마 이 건설할 당시에 인부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 쪽이죠. 예, 지하 주차장 쪽인데, 아이고, 뭐, 각종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예, 외벽 공사는 다 완전히 해놨는데, 내부 공사는 전혀 지금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예, 콘크리트 덩어리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 입구 쪽인데, 엄청나게 주차장도 넓어요. 예. 땅이 보니까 전체가 뭐 거의 한만평 가까이 돼 보입니다. 규모가 상당하게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아유, 이렇게 아까운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아래쪽에도 보니까 지하층이 있습니다. 근데 와, 물이 지금 엄청 고였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서 빗물들이 전부 지하로 다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깊은 물이 고여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1층 쪽인데 올라왔는데 야, 여기 엄청나게 큰 분수대를 만들려고 동그랗게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도 지붕을 만들었는데 아까 밖에서 보면은 흡사 우주선, 예, UFO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리조트의 하나의 또 상징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게 동그란 게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조금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이제 예, 특색 있게 그렇게 만든 건데 지금 여기도 빗물이 엄청 고여 있습니다. 어른 키 높이 정도로 수심이 엄청 깊은데 여기 또 접근하지 말라고 예, 거물을 쳐놓고 위험 경고 현수막도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은 예, 빠져나갈 데가 없죠. 여기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되면 특히 비가 뭐한 달에 몇백 미리씩 계속 내리고 1년 모아놨던 비가 여기 다 고여 있는데 여기 뭐 배수 펌프도 있던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작동도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빗물은 고여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때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졌죠. 그 당시에 2008년도 말에 이제 이게 터졌는데 2009년부터가 201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한 2, 3년 정도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미국발 리먼 사태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들이 기존 대출도 빨리 뭐 회수를 하고 또 신규 대출 이런 걸 중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건설사에서 은행에서 이제 자금을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대출이 상당히 까다롭고 거의 뭐 대출이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이 완공이 못 되고 이렇게 뼈대만 지어서 아직 미완성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하는 저만의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조금 겁나던데 돌을 하나 던져보니까 상당히 물이 깊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물 뒤쪽 편인데 여기서는 바다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뒤에 산들이 이렇게 쫙 보이는 그런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번성했던 2020년도에 우리나라 관광 숙박업이 완전히 망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시 또 신규 창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풀빌라하고 캠핑장, 이런 새로운 또 숙박시설들입니다. 건물 내부 복도에도 지금 보면은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습니다. 이게 창문 틈으로 해서 이제 비바람 치면서 들어온 건데, 모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모기가 없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모기 한 방도 안 물렸습니다. 여기도 바닷가하고 바로 접하지는 않았지만은 저 아래쪽으로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여기 땅값도 비쌉니다. 공시지가만 평당 51만 원인데 만평쯤 되면 뭐한 50억이 넘겠죠. 그런데 이제 저 밑에 바다가 바로 접해 있는 그런 토지들은 지금 매물 가격이 보니까 뭐 230만 원 평당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도 보니까 뭐 남해안 쪽이나 서해안 쪽이나 어차피 바다 보이는 쪽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네요. 이 건물이 이제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2012년에 누군가가 11억 5천에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지금 뭐 1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폐건물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덩어리의 건물들은 야, 참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부지 땅도 엄청나게 넓지만은 여기를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면은 뭐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휴가철도 다 지나고 저기 앞쪽에 이제 바닷가에 해수욕장도 보이고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뭐 어디 가나 지금 보면은 국내 여행지에 예전처럼 사람이 그렇게 복작복작하고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해안에 와보면은 썰물 때는 물이 쫙 빠지면 뭐 5km, 6km 막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 이렇게 진흙벌이 보이는데 다행히 지금 썰물 때라 가지고 물이 지금 앞쪽까지 차 있습니다. 여기 건물 보니까 야, 저 철원에 있는 뭐 공산당 당사 건물 막 그런 생각이 나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를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는데 참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화가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젊은 부부나 애들은 없고 전부 연세 드신 뭐 할아버지 최소한 뭐 50대 이상 이런 사람들만 거의 뭐80% 정도고 진짜 애기들 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요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여행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큰 리조트 사람 복작복작거리는 그런 가기를 싫어하고 이제 조용하게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풀빌라나 캠핑, 야영 이런 거를 선호하니까 이런 대기업이 하는 그런 리조트도 지금 폐업을 한 곳이 많죠. 뭐 온천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축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소규모 가족적인 그런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건물을 리조트 말고 다른 용도로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이 건물들 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이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철거하려면은 철거비나 해도 내 생각엔 뭐 몇십억 이상은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이게 뭐다 건축 폐기물이거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